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극작가이죠. 또 소설가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 이런 말 했습니다. 30세에 죽고 60세에 묻히는 사람들이 많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그렇게 꿈이 없다면 그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호흡기는 달았습니다. 그러나 자가호흡을 하지 못하고 생명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중환자실의 환자와 같은 것이죠.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은퇴할 때입니다. 시력이 거의 쇠했습니다. 앞을 못 봅니다. 건강도 다 무너져서 부축해 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제대로 뗄 수 없습니다. 런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위대한 전도자의 은퇴식을 구경하고자 벌떼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강단에 부축을 받아서 올라서는 이 윌리엄 부스에게 측근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질문을 합니다.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할 수 있고 말고 아직 할 일 많아.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많거든. 이제부터 일할 때야. 여러분, 늙어도 꿈이 있으면 젊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꿈은 언제나 들어도 들어도 가슴 뛰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활기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하기를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꿈을 가지고 활기찬 인생 힘차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꿈이란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꿈의 기원은 어디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즉 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17살 청소년 요셉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주십니다. 다스리는 자로서의 꿈을 넣어주셨습니다. 사람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꾼 이후에는 꿈이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은 꿈에 이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요셉의 인생에 닥쳐온,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꾼 꿈, 그가 가지고 있는 꿈에 닥쳐온 큰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요셉의 복잡한 가정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멘!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기장이 긴 옷입니다.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모든 노동에서 이제 면제가 됐다는, 장자만이 입을 수 있는 축복의 옷이 바로 채색 옷입니다.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다 나가서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는데 지금 요셉 집안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누리면서 혼자 노동 면제입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 아니 편애를 입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형들은 모두 요셉에게 이를 가는 것이죠. 증오하고 있습니다. 미워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들들이 양을 치는 세겜 땅, 이 세겜 땅은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는 끔찍한 기억이 스며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 세겜 땅에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하고 진노해서 칼을 뽑아들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하룻밤 사이에 다
도륙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거, 그 과거가 서려 있는 장소인 세겜, 그러니 그곳에 양을 치러 간 이 아들들을 걱정하는 겁니다. 혹여나 세겜 사람들이 원수 갚지는 않을까. 그래서 요셉을 불러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무 일 없는지 너 가서 보고 나에게 말해달라. 요셉은 아버지 말씀대로 형들을 찾아서 세겜을 향해 갑니다. 약 100km에 이르는 서울에서 춘천 정도의 거리를 그는 홀로 두벅두벅 긴 길을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귀찮다거나 내가 왜 이런 길을 가야 되느냐, 왜 나한테 이런 거 시키느냐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 말 오직 하나예요.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에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꿈의 사람은 순종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순종의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세겜에 가서도 형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떠났다는 거예요. 물어물어서 거기에서 또 30km 정도 멀리 있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는 찾아갑니다.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며 그 장소를 심방을 해보면 이 요셉의 그 행동 속에서 형들을 향한 미움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억하심정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다릅니다. 저 멀리서 점과 같이 또 흐늘흐늘한 모습으로 그리고 잘생긴 요셉의 허연 모습이 나타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요셉을 보고 형들은 죽이기를 꾀합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했다. 여러분,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그래도 공통분모, 아버지 같지 않습니까? 혈육의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동생을 죽이려 합니까? 그만큼 이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에 대한 증오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이지요. 2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아멘. 형들이 요셉을 처음에 잡았을 때 한 것은 팔 걷어붙이고 너희 녀석 지금까지 그렇게 얄밉게 굴고 꿈 얘기하면서 우리 속 복장을 뒤집었지 어디 한번 매맞아봐라 두들겨 패지 않았습니다. 다른 애 꼬지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요셉에게 입혀주었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대와 아버지의 축복의 표현이지요. 채색옷. 그것을 벗겨버린 것입니다. 이런 요셉에게 더 이상 아버지의 존재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보호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도와줄 수 있는 권한받기예요. 무신론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요, 유명한 무신론자들 중에서 아주 인생을 절망적으로 피폐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원인이 무엇인가가 그 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아버지 문제예요. 아버지 문제. 아버지와 불화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적이고 학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부재 상황 없었습니다.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있으나마나 아니 괴롭혔습니다. 이러한 아버지 문제에 깊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결국 아주 적대적인 무신론자로서 피폐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괴롭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니체가 그랬고 데이비드 휴미 그랬고 버트란드 러셀, 사르트르, 알베르 까미, 쇼펜하우어, 볼테르, 포예르바하, 뭐 프로이드,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사람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네로라 하는 회사에
거기서 아주 잘 나가는 그러한 직위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격이 이게 파탄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잘 못 맺고 주변에 사람 없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해야만 되는 가족들. 견디질 못해요. 운전하고 가다가도 갑자기 수가 틀리고 확 화가 나면 차를 갓길에 확 세워버리고 내려! 그 가족이 내려야 돼요. 가족이 안 내리면 자기가 문 열어 제끼고 나가버리고는 차는 거기다 팽개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버립니다. 변덕이 죽을 듯해서 아내 되시는 분이 감당을 못해요. 늘 교회 나와가지고 울며 기도하고 이 가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그러면서 그 부인의 고통스러운 한나와 같은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그 남자분에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연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였는데 술만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오밤중에도 새벽에도 그 들어와 고이 자고 있는 애들을 깨워가지고는 애들 다 차려시키고 세워요. 그래가지고는 노래 불러봐. 그러면 애들이 노래를 부르고 아빠가 그냥 이 아이들을 안아가지고 그냥 그 뺨에 나 있는 수염으로 탁탁탁탁 긁어주면 애들이 탁탁탁 하면서 얼마나 까르르 까르르 굴면서 즐겁겠죠. 근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다행인데 이 아버지는 애들 쫙 세워놓고는 그때부터 애들 뺨따구를 때리는 겁니다. 쫙, 쫙, 쫙. 둘째 이리 와. 쫙, 쫙.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그러니까 이 인격이 깨져버리고 파탄난 그 아버지 밑에서 자라니까 그 자녀들이 다 역시 인격이 파탄나 있고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행동이 자녀들에게 끼치는 영향력 막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에 찾아온 위기는 오늘 그 아버지 야곱의 또 다른 문제, 바로 아버지의 편애로부터 비롯된 위기인 것입니다. 타임지가 영국의 UC 데이비스 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도 부모님들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나는 우리 아이들 다 똑같이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곳 없는데, 거기는 맞는데 더 아프고 덜 아픈 곳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700여 명의 자식들, 형제들, 남매들, 그리고 부모님들을 다 조사해 봤더니 아버지의 70%가 자식들 중에서도 편애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은 자기 배 아파서 품고 낳고 그 모성애가 있어서 조금 더 나아요. 그렇지만 어머니들도 65%가 그 자녀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한 편애를 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부모 사랑을 덜 받는 그런 자녀. 나는 부모 사랑을 덜 받고 있어! 그런 자녀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열등감에 평생 고통받는다는 겁니다. 자존감이 깨어지고 상처를 받고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성인이 돼서도 그 한구석에 채워지지 않은 부모의 사랑 때문에 여기저기 사랑을 갈구하고 결혼을 했지만 아직도 정말 나 사랑해? 나 사랑해? 그 사랑을 늘 확인하지 않은 못 견디는 또 비교의식에 시달리는 형제 간의 우애가 좋을 수 없습니다. 부모로부터 차별을 받으며 자란 청소년들은 여러분 여기 청소년 부모님들 계세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편애의 희생자로 자란 청소년들은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성중독, 마약 중독, 뭐 이런 중독에 걸릴 확률이 4배가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 되십니까? 자녀를 키울 때에 이 편애, 이걸 조심하십시오. 분명히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을 거예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가정에서 보듯이
펴내는 자녀를 망가뜨려버립니다. 어쩌면 평생 치유와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편애는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분열의 무기요, 온 가족을 망치는 무서운 전략이다. 여러분, 근데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야곱 그 자신이 편애의 희생자 아니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갈구했지만 아버지는 남자답고 씩씩한 형 에서만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으면 자기는 안 그래야죠. 그러나 대물림을 이어서 자기의 아들, 그 중에 요셉만을 각별하게 편애하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이 편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무너뜨려버리는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31절에서 3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요셉을 캐러밴들, 그 대상들에게 팔아버린 형들이 요셉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그 옷을 수염소에 피해 담가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이거 발견했는데. 거짓이죠? 이게 혹시 요셉의 옷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아버지가 만들어줬으니 아버지가 아시겠죠? 야곱이 그걸 보고 요셉이 짐승에게 잡아 먹힌 줄 알고 통곡을 합니다. 부모 여러분, 혹시 편애하고 계십니까? 빨리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들은 상처와 분노와 원한과 심지어는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편애의 잠시 잠깐의 즐거움은 훗날 여러분의 가정에 아주 크고 작은 슬픔과 고통을 가져오고야 말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미 부모의 편애 희생자로서 자란 분들 여기 계실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내 형제 자매보다 부모의 사랑에서 나는 밀려났어요. 상처받고 고통받은 그런 분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편애의 아픔, 상처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지극한 편애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편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늘 부모의 사랑에서 소외된 느낌 받으셨습니까? 다른 형제에게는 그렇게도 따뜻한 부모의 눈길과 말이 있는데 유독 나에게는 싸늘하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근데 부모도 그 성품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완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되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나은 게 있어야 사랑해 주죠. 잘하는 게 있어야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지극한 사랑, 아니 그 편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차세대 왕을 뽑기 위하여 아버지 이삭의 이 이세의 집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려요. 그 앞에 이세의 아들 첫째부터 시작해서 다 하나하나 지나갑니다. 선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이세가 유독 마지막 말째인 다윗만큼은 그곳에 부르지를 않고 밖에서 너 양쳐!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다 알아도 넌 아니야. 네가 무슨 가능성이 있겠어. 네까지 것이. 제외되고 소외된 어린 시절입니다.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다윗은 자기의 형들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없어요. 상처가 없습니다. 분노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부모는 버려도 하나님은 영접하신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은 온 천하보다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극진히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편애를 체험할 때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 그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부모의 그 채워지지 않는 사랑, 그 편애의 희생이 되어서 마음의 분노와 쓴뿌리와 참 괴로움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여기까지 오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짐 맡김으로 말미암아 편애의 무거운 짐 다 사라지고 쓴뿌리 뽑히고 오늘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요셉이 형들에게 나아갑니다.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목표를 삼았습니다. 죽일 음모를 세워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하나의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바로 요셉의 그 얄미운 꿈, 이걸 한번 짓밟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 꿈이 순탄하게, 무난하게, 술술술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 그 꿈 때문에 인생에 폭풍이 몰아닥칩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은 우리에게 세상에 휩쓸려 대충대충 쉽게 쉽게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좌절시키고자 애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하, 이 바하는 가장 위대한 교회 음악 작곡가의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바하는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고난의 연속으로 보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가난하게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힘들게 힘들게 살아가고 혼자 공부하고 결국 음악가의 길을 걸으며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행복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귀족이 유럽 연주행을 떠나자 오케이 해서 갔다 오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그 아내가 병들어 죽어버렸고 장례식이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남편도 없이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좌절과 고통에 쓰라린 밤을 보냅니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가 재혼을 합니다. 다시 인생을 시작하는데 역시 몸이 약한 그 아내 역시 먼저 죽어버립니다.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장례 치를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빈민구제 차원으로 이 바하의 아내를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사실 바하는 뛰어난 작곡식을 갖췄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세속적인 음악,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고 아주 그 당시 유행가 같은 곡을 작곡함을 통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하의 꿈은 하나였습니다. 음악이라고 하는 것, 그 음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음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나의 목표요, 나의 꿈이다. 이 바하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하의 작곡 노트를 보면 그 뒤에는 늘 항상 뒤에 라틴어 SDG,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SDG가 써 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헐벗고 굶주리며 살았습니다. 괴로운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하에게 하나님은 결국 축복하셔서 오늘날 그 이름이 찬란하게 빛나는 위대한 작곡가로 그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결코 녹록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고 위기가 다가올 것이고 실패와 같은 순간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세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무산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이때의 장남 루벤이 나섭니다. 루벤이. 우리 한번 21절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아멘.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아이고 그렇지 형만한 아우가 없지 역시 장남은 달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 루벤만큼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이 루벤 장남만큼 야곱의 마음을 후벼 파고 그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인간이 없습니다. 루벤은 왜냐하면 얼마 전에 자기의 계모인 빌하와 간음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도 아버지의 침상에서 이게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와서 창세기 49장을 보면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유언을 할 때에 다 축복하는데 유독 이 르우벤에게는 저주를 내어 쏟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못이 박혀있던 거죠. 르우벤이 정말 아버지를 원하는 인간이었다면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르우벤이 이런 불효막심한 인간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요셉을 보호해서 아버지에게로 돌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주신 꿈을 보호하여 그 꿈을 성취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지요. 대신에 빈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보면
이번에는 유다가 나섭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요셉은 은 20의 대상들에게 팔려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전까지 서로 간에 일을 갈면서 저 요셉 저거 반드시 죽이자. 저 꿈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보도록 하자. 저거 우리가 도륙해버리자. 죽여버리자. 증오심에 불타서 요셉을 살해하려고 하는 계획을 모의했던 그들이 아 유다가 죽이지 말자. 그 피 흘리지 말자. 아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그냥 팔아버리자. 여러분 이 말에 그래 그러자. 다 동조를 하는 것 여러분 누가 역사하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대상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 누구에게 팝니까?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수많은 애굽 사람들 중 하필이면 바로 왕의 수족과 같고 그의 지팡이 노릇을 하는 그의 목숨을 책임지고 경호대장을 하는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역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왜요? 요셉을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바로 그 길이 가장 최선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앞으로 그 구체적인 과정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혀서 자기의 장자와 같이 삼으려고 했던 아버지 야곱의 꿈과 계획은 지금 모래성과 같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육체적인 소욕으로 말미암은 꿈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과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설령 온 세상이 대적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곤고함이 있고 인생이 얼마나 무너지고 지금 시련의 폭풍과 몰아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꿈은 반드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방해와 마귀의 공격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십시오. 요셉에게 그리하셨던 그 방해와 그 장애물과 그 모든 시련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디딤돌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한 발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위대한 선교사로 평생을 보낸 리빙스턴이 말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습니다. 그의 학위 수여식에 모여든 많은 학생들 앞에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겪은 모진 고난과 시련들, 그 외로움과 고통들을 간증으로 나눕니다. 사자에게 물려서 이미 불구가 돼서 어깨에 달랑달랑 붙어 있을 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는 이 오른팔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학생이 리빙스턴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아프리카의 그 모진 생활을 이겨내도록 한 비결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잠시 생각에 잠겼던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비결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리빙스턴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꿈을 주님은 이루어가시고 우리로 하여금
간증의 주인공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이게 뭘까? 왜 이럴까? 하나님이 꿈 주셨는데, 하나님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고 내 인생을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었을까? 우리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우리에게 바로 그때야말로 주님을 바라볼 때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서 그 음성 고요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부를 때에 주여 나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혹여나 편애의 희생물로서 오늘 상처와 트라우마에 지금 힘들어하는 누군가가 또한 이 자리에 있다면 주님 그래도 나 그때도 주님 바라보고 나를 정말로 세상 누구보다도 완전한 편애, 그 편애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가슴이 참으로 아프고 받지 못한 사랑, 그 편애의 희생 때문에 너무너무 쓴뿌리가 있고 해결되지 않는 분노와 갈등에 빠져있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체험하십시오. 그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한 편애, 사랑으로 감싸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 그 하늘아버지 완전하십니다.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사랑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오늘 나를 만져주시고 내 심령을 채워주시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주시고 나의 쓴뿌리를 뽑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체험하여 그 주님 때문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아울러 주님이 주시는 꿈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 그리고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주여, 오늘 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내 인생 다시 한번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하여 앞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혹여나 이 가운데 나는 꿈이 없습니다. 나는 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다 가지고 계세요. 나의 영혼이 지금 주님과 교통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나 다시 한번 내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